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뱅 피닉스의 차유란 프로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동 방송국과 웰컴 투 스포츠의 콜라보 촬영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3쿠션을 직접 알려주게 될 텐데요. 가르쳐드리긴 하는데 굉장히 긴장되고 성격도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선생님 컨셉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호랑이 선생님으로 해야 되나? 당구를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욱 선수랑 원영 코치님한테 들어야 될 제시어를 드릴 건데. 네. 그 제시어는 바로 최고 선생님만 들어가면 인정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최고 선생님. 앞에서 계속 어필해야겠다. 저는 오늘 오늘 당구를 가르쳐 줄 선생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늘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잘 나갑니다. 반갑습니다. 이 당구장을 우리가 많이 다녀봤는데 유니폼이나 이런 옷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시합에 나갈 때 네.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활동하기 편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골프웨어를 입고 있고. 그걸 좀 알았으면 네네. 우리도 격식에 맞춰서 같이 입고 아니, 있던데. 되게 촌스럽게 입었네.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딱 입고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제가 웰뱅 피닉스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네, 나왔습니다. 지금 프로팀이신 거죠? 네네네. 몇 개 정도 팀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8개 팀이 있고요. 리그를 해서 뭐 6차까지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해서. 그 선수들이 은퇴 시기들이 또 있어요? 진짜 스포츠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수술증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숟가락 떨던데? 그다음에 지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눈이 침침해도 어느 정도는 칠 수 있어요, 3쿠션. 요걸 다이라 그러나요? 영어로는 테이블이고요. 지금 약간 유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딱 봐도 테이블이죠, 이거는. 아니, 요걸 뭐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초크. 초크. 네. 이거는? 당구공. 당구공. 레드공. 영어 시간.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당구 큐대를 갖고 다니시잖아요. 네, 네, 개인 큐. 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420만 원짜리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귀한 나무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제 숙성을 하고 이제 누가 또 만들었느냐?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요. 거의 바이올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약간 끝에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팁이요. 팁. 가죽에 본드 그리고 가죽 본드 이걸 한 몇 겹을 쌓아서 이렇게 다 압축을 시킨 다음에 이거 붙인 거거든요. 그냥 일반 구장에 오셨을 때는 그냥 모양이 그냥 둥글고 고른 거를 그냥 고르시면 돼요. 게임을 오랫동안 치시다가 3쿠션으로 이제 바꾼 지는 이제 3년 됐다. 네. 조금 따지면 우리가 지금 경력 좀 더 있지 않아? 우리 한 3구 따지면 우리가 낫죠. 맞아요. 제가 배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고를 다 치고 갔는데 마지막에 쿠션을 하나 네네, 하잖아요. 그거 할 때 되게 오래 걸려서 먹으려면 다 내려놓고 쳐야 되고 먹으려면 다시 쳐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친구로 해야 하던가 이게 먹어야 되니까 일단 한번 배워볼까요? 실전 볼게요. 네. 저희 팀을 이제 나눠서 네. 예. 뭐 걸려있죠? 타이틀이 뭐죠?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더 센 건 없나요? 어? 가게 안 좋아. 뭘 알아? 오! 아!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당구를 거의 못 치시고 안 치신다고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잘 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운동 신경과 승부욕이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는 동안 즐거웠고요. 제시어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쵸? 네, 좀 아쉽네요. 스승님이야 거의 저희. 저희 스승님. 한 번에. 오늘 너무 잘 가르쳐주셔가지고. 네, 오늘 웰컴 투 스포츠와 이동방송국 콜라보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저와 함께 게임을 했거든요. 내용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이동방송국으로 가주세요. 고고! 일단 당구를 우리가 이제 정말 전문가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야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알게 돼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하면은 당구를 즐기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